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흐린 날씨 속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다른 환경 속에서 경기를 펼치겠는데요. 6강이 치러지고요. 그리고 4일에 4강, 그리고 결승전이 8월 6일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을 해봤는데요. 박스 안쪽입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터넷 구였고요. 오른쪽에 동산구입니다. 가운데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앞쪽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김민경 오른쪽 측면입니다. 김민경 꺾어줍니다. 반대편 박스 안쪽 굴절이 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아, 지금은 상당히 날카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민경의 크로스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송동아 선수가 끝까지 한번 공격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 수비에게 막혔고요. 뭐 지금 당장 이 선수들에게 이 응원의 댓글이 들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볼 수 있거든요. 박스 안쪽 투입합니다. 전달됐습니다. 잡아놓고! 걷어낸다는 공이 오히려 골문으로 향했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슈팅까지는 연결하지 못했고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 전개가 있었던 인터넷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왼발 크로스가 정말 좋았고 여기에서 이 터치를 가져간다는 것이 조금 길게 떨어졌습니다. 길게 던져줍니다. 박스 안쪽으로 연결을 했어요. 슈팅! 지금 상당히 기습적인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자, 강은용 선수가 엄청난 왼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헤더 연결이 굉장히 좋았고 바운드가 되자마자 왼발 슈팅을 가져갔던 강은용 선수인데 정유진 가운데로 돌아섰습니다. 김지현 그대로 때립니다. 묵직한 한 방을 보여주는 김지현 선수입니다. 저 거리에서도 김지현 선수 스윙을 가져가는군요. 상당히 머리치였는데 골키퍼 위치 보자마자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하지만 현수와 골키퍼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이도훈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강은영 슛! 아하! 자, 강은영 선수에게 오늘 왼발 기회가 많이 찾아오는데요. 지금도 살짝 길게 떨어지면서 강은영 선수가 이 바운드를 한 번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강구도 조금씩 점유율을 높여가는데요. 이호주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골키퍼! 나와서 처리합니다. 김나연 선수의 침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다희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이 공을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연결이 되나요? 강은영! 아하! 강은영 선수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전송주 선수의 패스, 그리고 정다희가 또 적재적소에 나오면서 적절한 타이밍, 상대 드리블 끊어냅니다. 송동화 원터치 다시 한번 뒤쪽으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잡아놨습니다. 박스 안쪽! 아하!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정다빈 선수입니다. 지금 수비가 상당히 좋았어요. 여기에서 이 들어오는 공을 정확하게 포착을 했는데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수비를 했던 김한일 선수입니다. 갑니다. 이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뛰어갑니다. 빠릅니다. 김지현! 아하! 골키퍼 정면입니다. 김지현 선수가 이 달고 뛰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도 뒤쪽에서 방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슈팅을 가져갔던 김지현. 하지만 슈팅이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4명의 선수가 5명의 선수가 있네요.
올려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머리를 맞히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던 인터넷 골인데 이 공이 살짝 벗어나는군요. 자, 높은 포물선 이후에 지금은 박민지 선수의 헤더였나요? 끊어내고 있는 서진설 밀어줍니다. 김지현이 안쪽으로 잡아놨습니다. 접어두고 슛!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김민경 선수입니다. 지금 김지현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퍼스트 터치도 좋았습니다만 생각보다 이 퍼스트 터치가 조금 더 앞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명 사이 두 명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전달합니다. 골키퍼 나와 있습니다. 이 공을 처리합니다. 현수와 골키퍼의 좋은 판단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탈압박하는 과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송동화 선수가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하지만 현수아가 먼저 나와서 이 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공원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1주 경기입니다. 서울 동산구와 충남 인터넷구의 전반전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7명의 벤치 멤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교체 멤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 서울 동산구,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충남 인터넷구가 위치를 했습니다. 짧게 연결. 김지현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앞쪽에 많은 공간 꺾어줍니다. 잡아놓고 슛!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현수아를 뚫어냈습니다. 스코어 1-0 주인공은 김민경 선수입니다. 자, 기어코 만들어내고 있는 충남 인터넷고 결국 후반전 45분 첫 번째 득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경기에서 김민경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 패스 이후에 현수아 선수가 잘 막아냈는데 이 공의 위력이 너무나도 강했을까요?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밀어줬습니다. 김지현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또 한 번 전달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 두 명입니다. 오른쪽에서 슈팅!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김민경의 오른발 슈팅. 전에 김지현 선수가 조금씩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리 사이 공략 캐내면서 빼냈고요. 아크 정면입니다. 그대로 접어놓고 슈팅! 들어갑니다.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송동화의 득점. 지금 송동화 선수의 움직임 보셨습니까?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하는 송동화. 네. 송동화 선수의 득점과 함께 동료 선수들과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여기서 한 명을 제쳐내자마자 반박자 빠른 슈팅. 현수아가 날았습니다만 너무나도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송동화의 슈팅.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은 더욱더 완벽했습니다. 이제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오른쪽 측면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지금도 앞쪽으로 또 한번 붙여줍니다. 강은영이 쫓아갑니다. 강은영 빨라요. 강은영 박스 안쪽입니다. 강은영! 오호!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명의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정다희 골키퍼 그리고 강은영 선수인데요. 자, 지금 속도가 붙은 상대였기 때문에 정다희 선수도 통증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발을 뻗고 나서 김지현
김지현 바깥발로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빨라요. 오른쪽 측면 제쳐냈습니다. 박스 안쪽 흘려줍니다. 잡아놓고 슈팅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또 한 번 득점을 기록하는 김민경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민경 선수와 최다현 선수의 합작 셀레브레이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완벽하게 연결을 해줬고 완벽한 터닝 슈팅. 현수아 선수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셀레브레이션은 뭘까요? 자, 두 골을 넣어주고 있는 김민경 선수고요. 스코어는 3-0입니다. 길었습니다. 아, 이 공이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현이에요. 김지현 막아냅니다. 현수아의 슈퍼 세이브가 나옵니다. 양 팀의 정규 시간도 모두 다 흘러갔고 추가 시간 1분을 향해서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고등부 1주 경기 서울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전 내용